이후에 물론 그 파울이 아니냐 항의를 해보고 있는 라이온스 선수인데 만약 파울이었다고 하더라도 득점 인정 반칙을 좀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 라이온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오늘 라이온스 선수를 저희가 플레이 스캠으로 잡아봤었는데요. 동료 선수에게 움직임 요청하면서 자기 공격을 좀 바라봤던 모습에 라이온스 이 패스도 사실 볼 소유가 길어서 이현민 선수가 샤클락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던진 공격이 됐었어요. 죽은 볼이 나간 거죠. 네. 네. 그리고 여기서 스피드 시도했었던 모습의 라이온스였습니다. 그러면서 송교창이 득점 인정 반칙을 만들어냈고요. 골 밑에서 라틀프 상대로 돌아섰던 리얼 라이온스. 확실히 심장도 좋은 선수고 공격 능력은 좋은 선수긴 한데요. 이 장면이 굉장히 아쉬웠죠. 여기서 세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. 그러면서 뒷머리를 감싸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Y 선수의 득점 실패 때 팔로업 덩크로 멋진 장면 연출했고요. 3쿼터 들어와서는 라이온스 선수의 이 외곽포가 좀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 3쿼터에만 현재 석점 2개를 꽂아넣었었던 리얼 라이온스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한 발 앞서서 올려놨던 라이온스였고요. 리얼 라이온스 오늘 경기 18득점, 리바운드 8개, 스틸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.